일단 세계적인 그런 육상 대회에서도 이 믹스 릴레이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네. 네.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도쿄 올림픽부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세계 선수권 대회도 믹스 릴레이 경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 세계 선수들이 이게 이 400m 릴레이 같은 경우는 네. 깜짝할세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주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네.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네. 네가 잘못했다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잘못을 타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1600m 릴레이는 한 사람이 400m를 뛰어야 되니까 네. 이게 참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네, 눈에 탁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로 인해서 네. 금메달을 은메달 들 수가 있고 네. 또 은메달이 동메달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이 경기만 뛰려고 하면은 아주 부담이 많이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진천구청은 김민지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네. 690번이 김민지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민지 선수 잘 뛰는 선수예요. 네. 자, 1600m 믹스 릴레이 선수권 대회 결승전 진천군청이 3레인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진주시청은 4레인에 있습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 자, 올해에는 전남체육고등학교입니다. 6레인 남양주시청이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설경인 선수입니다. 네, 일주자가. 설경인. 네, 남양주시청은 설경인 네. 선수가 일주자죠. 3레인 진천군청부터 6레인 남양주시청까지 3, 4, 5, 6레인입니다. 전남체고는 유지웅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출발했습니다. 1600m 믹스 릴레이 선수권 대회 결승전입니다. 자, 3레인은 진천군청, 4레인 네. 진주시청, 네. 5레인 전남체육고등학교, 네. 6레인 남양주시청입니다. 네. 자, 진주시청은 이호준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거리를 좀 좁혀갈까요? 네. 자, 4레인이죠. 네. 네, 4레인 진주시청이 지금 앞서서 달리고 있죠. 네. 진주시청 4레인. 자, 그렇지만은 지금 진천군청도 놔주지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진천군청이 먼저 받았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승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이어졌습니다. 아, 남자 두 명이 두 번째까지 뛰어줍니다. 네. 자, 여자 순서로 순서가 바뀐 데가 있고요. 네. 자, 남양주시청은 두 번째 주자도 남자입니다. 고재용 선수예요. 네. 자, 그리고 자, 진천군청 자,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는 최지선 선수가 두 번째 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은민 선수가 안 뛰는 거죠? 네. 자, 진천군청 자, 그리고 남양주시청 자, 남양주시청의 네. 707번 고재용 선수예요. 고재용 선수가 지금 역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먼저 바톤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고위주 선수가 세 번째 주자로 나서고 있는 남양주시청입니다. 진천군청 자, 이제 세 번째 주자 연결됐습니다. 자, 전남체고는 양혜빈이에요. 자, 1, 2를 지금 달리고 있는 네. 남양주시청하고 진천군청은 네. 이제 여자만 두 명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지금 전남체육고등학교하고 네. 진주시청은 남자 선수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앵커가요. 아, 또 경기 모르겠는데요. 네. 자, 진천군청 앞서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청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주자들의 이 배열이 남녀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또 경기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자, 진천군청. 네. 자, 이제 마지막 앵커. 자, 진천군청이 빠릅니다. 마지막 앵커. 자, 연결됐습니다. 김민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백원율 선수가 맞잖아요. 네, 백원율 자, 마지막 주자. 이렇게 되면은 전남체고가 네. 우승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경기 모르겠습니다. 네. 진천군청이 현재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자, 아, 전남체고가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백원율의 추월. 그리고 김민지 선수가 네. 상당히 지금 거리상으로 그렇습니다. 백원율 30m인데 네,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자, 전남 진정구청 1위인데요. 김민지. 자 그리고 백원율이 김민지를 잡을 전남 수 있을까? 최고의 백원율 과연 김민지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지 추월은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전남 최고 백원율 백원율이 있었습니다. 전남 최고에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전남 최고 아 전남 최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고등부열 엄청납니다. 선수권 대회 믹스릴레이 결승전이거든요. 자 백원율 그대로 들어옵니다. 전남 체육고등학교가 1600m 믹스릴레이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네 3분 33초 05죠 기록 단축인가요? 자, 지금 고등부 한국 기록이 3분 그렇습니다. 33초 83인데 네 자 한국 신기록을 실패하는 그렇습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입니다. 아 한국 신기록이 다시 이곳 네. 정선에서 네. 쓰여지고 네. 있습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 네. 자, 대단합니다. 33초 네 예, 04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3분 33초 04. 자, 한국 신기록을 남자 고등부 한국 신기록 새로 수립하는 전남 체육고등학교. 그렇습니다. 3분 33초 04입니다. 자, 아, 지난 4월 대구에 이어서 또 6월에는 정선에서 한국 기록을 세우고 있는 전남체육고등학교의 1600m 믹스릴레이였습니다. 자,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멤버의 이름을 보면은요. 네. 자, 유지웅. 네. 그리고 최지선. 네. 네, 양혜빈. 그렇습니다. 백원율로 이어지는 4명의 선수가. 네. 남자가 아니네요. 네. 고등부 남자 같이 뛰니까 고등부 한국 신기록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앵커 백원율 선수의 정말 대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은메달은 네. 신천 군청이죠. 네 마지막 앵커는 김민지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백원율 선수가 추월에 성공을 하면서 원래 3위였거든요. 3위로 바톤을 받았는데 오늘 우승으로 다가가는 질주가 빛이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백원율 선수가 역전시켰잖아요. 네.